네. 기분 어떠세요? 벅차네요. 힘든 출근으로 뭐 하니까. 네. 오늘 오전은 승원 상담팀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거고요. 아, 잘 할 수 있으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적으로 네. 인턴 생활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업무하러 가시죠 그럼.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이고, 면접관님이시네요. 아이고. 제가 뽑은 거, 제가 뽑은 거 아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타인이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후원 상담팀에서는 대표번호 02-2078 7000번으로 후원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영수증 발급도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있고 저희 기관에 요청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응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네. 부서고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월드비전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스크립트가 있어서 틀 안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전화를 받으시면 이제 밝은 목소리로 후원자님을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자님 조회를 합니다. 후원자님 성함과 휴대폰 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또 한번. 필기구를 만년필을 사용하시네요. 지금 저희는 보통 이제 한쪽에 메모장 이렇게 켜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하자 몇 정도 나오시나요? 뭐 약간 도풀이 네. 세 손가락 답법으로. 제가 전화 걸었다고 생각하고 네. 타이핑 하시면서 한번 전화를 좀 받아보실게요. 아, 됐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나인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외아동 후원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해외... 아니... 해외... 아니, 잠시만. 이거 만년필을 쓰시는 게 더 빠른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 그러면 제가 후원 해외 아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윤철이 그 지금 네. 말 텀이 네. 빠르게 답변 받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좀 드린가요? 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후원자님,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네. 자동이체 방법이 있고 카드로 네.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 카드 해주시고요. 카드번호 불러드릴게요. 아, 카드번호요? 네. 네. 1356 13...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후원자님. 네. 잠시만요. 98년 네. 3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타이핑이 계속해서 느린 것 빼고는 타이핑이 조금만 더 빠르면 좋겠는데 한번 연습 거치셨으니까 네. 저희 바로 실전을 한번 갈 건데요. 이 전화를 기다리는 이 순간에 좀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공항에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네. 해외 아동한테 후원하면 영어 잘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영어 못하셔도 되고요. 그 한글로 쓰시면 저희 월드비전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다 번역을 해줘가지고 현지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다시 그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네. 뭐 따로 파파고 안 써도 되죠? 네네네,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 연결되면은 용돈 네네. 주고 싶은데 개인 네. 계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해외 아동은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 상담자님 계좌로 보내면은 대신 전달 가능하세요? 상담자님 계좌로 보내면은 예, 저희 월드비전 계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계좌를 네. 지금 상담자님 계좌요. 아, 안 됩니다. 저희 개인 계좌는 절대로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됐나요? 끊으셨네요. 아, 네. 아. 와. 땀나네요. 와. 땀나네요. 아, 그래도 너무 침착하게 잘 해주셨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메모를 안 하고 통화를 끝내시면은 이제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복을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걸 받으실 원하십니까? 환불이요, 환불. 아, 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환불을 원하시는가요?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냈던 거를 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네네네. 싶거든요. 후원자님 혹시 성함하고 연락처 좀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실까요? 차.
잠시만요. 제가 정체만 확인을 해. 빨리 빨리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거는 좋은 일로 정말 귀하게 쓰였기 때문에 환불은 조금 어려울 텐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환불은 뭐 그럼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좌이체를 좀 자동으로 나가는 거를 좀 해지시켜달라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 계좌에서 돈이 나갔더라고요. 저번에 말했던 건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때 아 후원자님 연락해 주신 내용이 좀 얘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어제 분명히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나윤철인데요. 휴대폰으로도 좀 그렇게 전송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해지가 됐다는 내용. 네, 알겠습니다. 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 네, 통화는 끝났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잘 응대해 주셨어요. 네. 사실 실제 컴플레인을 바탕으로 제작진들이랑 하신 거예요. 이번엔 네, 진짜 콜로 예, 30주년 후원자님들. 아, 30주년. 네,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윗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후원해주시는 월드비전의 직원 안경준입니다. 후원자님 맞으세요? 네. 다름 아니라 저희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신 지 벌써 30년 되셨더라고요. 감사 인사드리고 또 작은 감사패 전달해드리려고 주소 확인차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무슨 감사패시기. 주소지가 X동의 X 맞으세요?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통화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글씨를 좀 더 크게 가능합니까? 아, 예, 예. 이거는 왜 눈이 안 보이지? 아, 안 받으시네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직원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월드비전 후원해 주신 게 벌써 30년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30년 후원해 주신 분은 특별히 감사패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네. 주소가 혹시 경상북도 포항시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네요. 아, 네. 어떠셨어요? 네,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그 사수님보다는 네.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떨어졌네. 찢었다, 찢었다. 오늘, 근데 어떠셨습니까, 오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네. 더 많은 지식이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아, 네. 많이 드십시오. 오후에는 어떤 업무 하세요? 오후에는, 벤처팀에 가서. 네. 이렇게. 뭐 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모릅니다. 사수님은 지금 네. 애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혼 몇 주년이십니까? 30주년입니다. 와. 저희 두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화 연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와, 진짜 하십니까? 아, 형님 못 믿으시는데, 사수님이.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드릴게요. 하트 붙어 있으시네. 네, 여보. 뭐예요? 누워있어. 아, 그 감기 몸살 괜찮아, 이제? 오늘 당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전화로 하기가 좀 그러네. 뭘 전화로? 아니, 그냥 당신이 결혼할 때 나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했던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갑자기 웬? 그건 나중에 하고 여보 너무. 내가 지금 다운됐으니까 여보. 아니 원래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컬처팀의 황은진이라고 하고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 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일단 먼저 이동하면서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컬처팀이 뭐 이름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조직 문화를 디자인하고
직원들의 뭐 성장을 지원하고 월드비전 리드로 잘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돕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하실 일은 직원 소통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내 방송 라디오를 준비했어요. 방송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점심시간 방송국입니다. 점심때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드는 곳이고요. 세팅을 지금 하다가 잠깐 멈춘 상황인데 요 세팅 오늘 지금 같이 진행하시고 네. 패널로 참여하셔서 패널로. MG 고민 상담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MG 고민. 아 그럼요.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번 마이크가 사회자로 갈 거고요. 2번 마이크, 사회자가. 2번 마이크 네. 라인이 이제 네. 해주세요. 이건 너무 빡빡한데? 아니 굵기가 다르면은 그게 거기가 아니면 이쪽에 꽂으시면 되는데 이제 케이블을 뽑고 하셔야죠. 그걸 꽂아 놓으시면은 꼬이잖아요. 사회자님 잠깐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인턴 나윤철입니다. 아 네, 네. 저는 공경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사회자 마이크 볼륨 들어갈게요. 월드비전 사내 라디오 여러분들께 쉼을 드리는 점심 시간 저는 공경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AG세대 대표 나 인턴 윤철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턴 네. 나 윤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AG세대이신 네. 나 인턴 윤철님께서 MG세대 직원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지기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틱톡에 중독돼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MG세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AG세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AG세대는 네. 힘들 거라고 봅니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고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예. 된다.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된다. 아,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이다. 아, 예. 왜 말을 못해? 예. 저희 세대들은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으로 끙끙 앓고 네.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러나 예. 요즘에 MG세대라면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철님은 적극적인 성격이신가요? 아, 네.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여성분들이 네. 예. 저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아, 스타일 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오빠? 뭐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는 제가 적극적이 아니어도 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던 아 그렇군요.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무기력해요. 뭘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굴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MBTI가 T세요? 네. 아, T입니다. 그렇군요. 답변을 드릴 때 네.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이제 T 네. 성향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는데 ISTJ. 오늘 점심시간 사내방송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MG세대들의 고민을 재미있게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들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때는 진짜 이런 생각을 나 인턴 윤철님의 앞으로의 월드비전 생활을 응원하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해 인턴 14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특별히 쿠폰을 준비했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쿠폰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5초 안에 뽑아주세요. 아, 5초 안에? 네, 5초 안에 뽑아주시고 촬영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요. 네. 2, 3, 4, 5 이거네요. 쉬는 시간 쿠폰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저 퇴근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